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동 인구 구조인데요. 15세 이상 인구가 4,520만 명으로 플러스 23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2,809만 6천 명, 플러스 70만 8천 명이 증가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710만 4천 명으로 마이너스 47만 6천 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거든요. 취업자는 2,695만 3천 명, 플러스 113만 5천 명 증가했고요. 그리고 15세 이상 고용률을 보시면 59.6%로 플러스 2.2%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업자는 114만 3천 명으로 마이너스 42만 7천 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실업률은 4.1%로 마이너스 1.6%포인트가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보시면 15세에서 64세가 67% 플러스 2.7%포인트고요. 65세 이상이 29.4%로 플러스 2.1%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에 1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등 60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요. 증가한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으로 되어 있고요. 감소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고용 동향 요약에 대해서 한번 보면 15세에서 64세 고용률 OECD 기준인데요. 비교 기준이죠. 67%로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2,695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명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쭉 보시면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상승해서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고용률 추이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해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하고요. 실업률 추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취업자 측면에서 보시면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5만 명으로 11.8%,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만 8천 명으로 6.5%,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이 12만 1000명으로 7.8% 등에서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68만 6천명, 그리고 임시 근로자는 37만 7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 근로자는 6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업자 측면에서 보시면 20대, 30대, 50대 등에서 감소해서 전년 동월 대비 42만 7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측면에서 보시면 연로가 19만 6천 명으로 8.3% 증가했으나 재학, 수강 등 이제 마이너스 22만 8천 명, 마이너스 6.3% 감소했고요. 쉬어씀 인구는 마이너스 14만 6천 명으로 마이너스 5.4% 감소해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2022년 1월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 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1월 15세부터 64세 계절 조정 고용률은 67.7%로 전월 대비 0.1%
프로포인트가 상승했고, 그리고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1월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114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7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1월 계절 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하락했고, 그리고 계절 조정 실업자는 103만 8천 명으로 전월 대비 4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2022년 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인데요. 2022년 1월 15세 이상 인구는 4,5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2천 명, 0.5%죠?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809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만 8천 명, 2.6%죠? 증가했다고 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2%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여자는 52.5%로 1.4%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네요. 연령 계층별로 보면 20대, 50대, 60세 이상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2.9%포인트, 50대는 1.7%포인트, 60세 이상은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 동향에 대해서 보시면 취업자 및 고용률은 2022년 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69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 명, 4.4%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2.2%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뭐, 취업자 및 고용률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한번 보시면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60세 이상에서 52만 2천 명, 그리고 20대에서 27만 3천 명, 50대에서 24만 5천 명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률은 2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했다고 하고요. 해당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도 있으니까요. 좀더 자세히 보실 분은 해당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에 대해서 보면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5만 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만 8천 명, 운수 및 창고업이 12만 1천 명 이렇게 등에서 증가했다고 하고요. 도매 및 소매업은 마이너스 5만 6천 명, 마이너스 1.6%죠.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마이너스 2만 1천 명으로 마이너스 1.9%. 금융 및 보험업은 마이너스 1만 5천 명으로 마이너스 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산업별 취업자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보기 좋게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별 취업자에 대해서 보시면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3만 4천 명,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28만 3천 명, 서비스업 종사자가 26만 7천 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판매 종사자는 마이너스 9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3.3%죠. 직업별 취업자에 대한 해당 자료고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68만 6천 명, 4.7%죠. 임시 근로자는 37만 7천 명, 9.8%로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 근로자는
5만 명, 마이너스 5.3%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000명, 2%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4000명, 4.2%죠.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 종사자는 4000명, 마이너스 0.4%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종사사항 지위별 취업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해당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도 있고요.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실업자 동향을 한번 보시면 실업자 및 실업률은 2022년 1월 실업자는 114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7천 명, 마이너스 27.2%죠. 감소했다고 하고요. 성별로 보면 남자는 55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명, 마이너스 29.2%고요. 감소했고, 여자는 58만 5천 명으로 19만 6천 명, 마이너스 25.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6% 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 전년 동월 대비 1.5% 포인트가 하락했고, 여자는 4.9%로 1.8%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계절 조정 실업률은 3.6%, 전월 대비는 0.2% 포인트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실업자 및 실업률도 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통계청이 이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20대 마이너스 12만 9천 명, 마이너스 36.2%죠. 그리고 30대는 마이너스 9만 7천 명, 으로 마이너스 41.3%, 50대는 마이너스 8만 6천 명으로 마이너스 37.3% 등에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고졸에서 16만 4천 명, 그리고 대졸 이상은 16만 4천 명 동일하네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중졸 이하는 9만 9천 명, 마이너스 22%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2.8% 포인트, 고졸에서는 1.7% 포인트, 대졸 이상인 1.3% 포인트 각각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를 보시면 과거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5만 8천 명으로 1천 명 마이너스 1.8% 감소했다고 하고요.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8만 5천 명으로 42만 6천 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해당 취업 경험별 유무별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보시면 2022년 1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71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마이너스 2.7%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9천 명, 마이너스 3.6%죠. 감소했다고 하고, 여자는 1090만 9천 명으로 24만 7천 명, 마이너스 2점인데요.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고요. 그리고 활동 상태별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보시면 활동 상태별 비경제 활동 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수강 등이 마이너스 22만 8천 명, 마이너스 6.3%죠. 취업 및 마이너스 14만 6천 명으로 마이너스 5.4% 등에서 감소했으나 연료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료죠. 19만 6천 명 8.3%고요. 취업 준비자는 7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3.2%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활동 상태별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연령계층별 취업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중 연령계층별 실업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0대, 50대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30대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직 담任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 담任자는 5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8천 명 감소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고용보조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요즘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통계표도 있어서 한번 쭉 통계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꼭 통계청에서 있으니까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나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떤지, 취업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저와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그런 삶 살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